生前の姿を写したとされている木像が安置されております。この木像は毎年清正公の聖塔大安にあたる7月23日に開かれ、ご命日にあたる7月24日の早朝に閉ざされます。이것이 가토기요마사 최후의 모습인 것이다. 이 사찰엔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귀한 자료들이 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보물관의 수장고. 이것이 가토 기요마사가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유물. 가토 기요마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순신 장군의 친필 족자였다. 치열한 전란의 한가운데서 느꼈던 적막감을 묘사한 이순신의 시. 그의 이름이 뚜렷하다. 또 하나 이 사찰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대남, 즉 승려 1류의 초상화다. 비록 불도에 귀했지만 조선인 여대남은 늘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했다. 그가 하동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 일본으로 끌려온 지 28년 만에 보낸 편지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적혀 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일본에 붙잡힌 몸으로서 또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절 주지로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해마다 가토 기요마사의 기일이 되면 헌묘지엔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법회는 저녁 7시에 시작돼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끝이 난다. 20여 명의 승려들이 함께하는 독경. 가토 기요마사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식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조선 왕손과 양반과 차제를 끌고 와 일본의 승려로 만든 가토 기요마사. 그는 지금도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이 의식은 기구하게도 조선인 승려 여대남에 의해 맨 처음 시작됐다. 가토 기요마사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 여대남은 하룻밤 만에 7만여 자의 법화경을 직접 필사하여 가토 기요마사를 기렸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운명을 뒤바꾼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원망을 불심으로 내려놓았던 것이었을까. 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선조의 손자이자 임해군의 아들 왕손 일현. 16살의 나이에 출가한 그는 일본 불교계의 엘리트 코스라는 구법 달린과 이다카 달린을 거쳐서 일연종의 대본산 탄생사에 입산을 합니다. 그리고 26살 되던 해에 2절에 제18대 주지가 되죠. 조선에서 끌려온 인질. 비록 그가 조선의 왕손이라고는 해도 일본의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주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승려와 신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조선의 왕손에서 일본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일현. 그가 승려로서 일본 불교계에 남긴 족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네 살 어린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로 끌려와 교토에서 학업을 닦은 조선왕손 일현. 그의 행로는 지바현의 고미나토로 이어진다. 이곳 고미나토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일현종이 탄생한 곳. 탄조지는 이를 기념하여 세운 유서 깊은 대사찰이다. 조선왕손 일현은 26세 나이에 이 사찰의 제18대 관승이 됐다. 주지보다 높은 지위였다. 관승이 된 일현은 이곳에 조사당을 지었다. 일현종의 창시자를 모시면서 법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서였다. 이 조사당의 천장에서 특별한 유물이 발견됐다. 400여 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세울 때 올린 상량문이 남아있다. 屋根の軒の下にですね、ちょうど天井分の家の柱の中心のところの上に載せるものです。 상량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들, 일련의 친필이다. 조선 왕손 일련은 돌아가신 아버지 임해군의 명복을 빌고 어머니의 불심을 기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간절함을 일본 사찰 건물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일현의 아버지 임해군의 최후는 비참했다. 광해군의 지지 세력에 의해 진도로 유배됐다가 강화도에서 참살됐다. 1609년, 어린 아들을 일본에 빼앗긴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 불교의 지도자가 된 일현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리는 상량문을 올렸던 것이다. 이제 일현은 영영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일현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자신이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세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의 왕손이란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이곳 탄조지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실제로 썼던 투구가 한 점 남아 있다.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